나와주세요. 멈치. 뭐야? 죄송해요. 네. 와. 예. 한 분 한 분의 이제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1g도 줄어들 것 같지 않던 뱃살을 딱 12g의 투자로 평생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뱃살 탑밤한 43세 최선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바지 사이즈 줄이기잖아요. 실제로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느 분의 결과를 보게 될까요? 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섯, 여섯, 여기까지. 셋, 한, 둘, 셋, 다섯, 넷.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 최선영 씨입니다. 이게 바로 오! 와! 배가 쏙 들어갔네. 예, 지금 이제 옆모습인데요. 비포 애프터. 와! 식스팩 나오고 있다. 식스팩. 와! 아, 식스팩 나오고 있다. 식스팩. 아니, 근육의 그 라인이 보이잖아요. 네. 지금 살짝 이 상태에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95.4. 네, 허리둘레가 95.4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그 후에는 손 풀게요. 자, 이거는 사람이 체형마다 다 달라서 가장 몸에서 굵은 부분을 저희가 쟀습니다. 83.5로 몇 인치? 3인치 넘게. 3인치? 야. 무려 11.9cm가 줄어들었고요. 자, 몸무게는요? 체중 72kg에서 열흘 후에 68.3kg에서 37kg 감소. 열흘 여기에? 예. 와, 허리 둘레가 엄청나게. 여기에 허리 둘레가 11.9. 그러니까요. 11.9 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 해야. 아니, 보통 1인치가 2.5, 4c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4인치가 넘는 거예요. 훌쩍 넘는 그런 결과. 야. 체중에 비해서 이 허리 사이즈가 그러니까. 예,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네네. 나 저거 할래. 어떻게. 이거 빨리 내가 해야겠는데. 자, 그러면. 자, 이게 뭐 상장은 아닙니다만. 바뀌셨으니까 달라진 본인의 모습에 예, 딱 성적표를 붙이실 수 있도록 드릴게요. 이야. 그 자리에 한번 예. 마이너스 11.9cm. 전체 프로젝트 설계자 가운데 히든카드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예, 이분이 누구신지 오늘의 몸신으로 모셔볼 텐데 먼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송중기 씨. 어머. 야, 뭐 우리가 다 아는 얼굴들, 아, 네. 예, 이분들과 함께 1승, 예, 어머. 아주 대단한 결과들을 얻어내신 분이신데요. 이야. 바로 이 트레이너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흘이면 뱃살을 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참가단 세 분의 뱃살을 줄여드린 트레이너 정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참가자들 중에 뭐 최고 성적은 지금 14.1cm 아닙니까? 최대 이만큼까지 줄인 그 방법입니다. 야. 예, 우선 좀 배워야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열흘간 참가자들은요, 하루 만보 걷기와 네? 숙제처럼 매일 뱃살 운동을 하시는데요. 이 운동을 하루에 5세트만 해주시면 돼요. 5세트? 아, 아까 그 말한 숙제가 바로 이 운동이군요. 5세트면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할 만한데? 그것이 저희 참가자들 중에 뭐 최고 성적은 지금 14.1cm 아닙니까? 최대 이만큼까지 줄인 그 방법입니다. 야. 예. 우선 좀 배워야겠습니다. 네. 자, 뱃살을 빼기 운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앉으신 다음에요. 다리를 최대한 많이 벌려주세요. 오. 이 상태에서 45도 정도 누운 다음에 배에 긴장감을 가진 상태에서 다리를 최대로 올려서 삼각형 꼭지점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 자, 이때요. 손에 체중을 실으면은요 팔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부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서 팔은 그냥 좌우 균형만 잡는 거예요. 아, 살짝 받쳐. 그래서 거의 사실은 뛴 거나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쉬워 보이죠? 이 상태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쉬워 보이죠? 이 상태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상태. 왜 멈춰요? 자, 이 동작을 기본적으로 20회 정도를 해드립니다. 발을 이렇게 꼭지점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운동이에요. 첫 번째 운동이에요. 두 번째 운동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누우세요. 누우신 다음에 깍지를 끼고요. 일어나시면 돼요, 한다는. 너무 쉽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는 할 만한 예를 들어서 주먹을 쥐고 돌을 던진다는 생각으로 멀리 앞으로 던지면서 일어나는 동작인데요. 반동으로. 이 반동으로도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리기 힘든 분들은 반동으로 올리더라도 기본적으로 복부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윗몸 일으키기 저도 혼자서는 못해서 발을 어디다가 이렇게 껴놓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요 그냥 누워서 살짝만 일어나는 정도만 하시더라도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다. 끝까지 다 안 일어나도요? 그럼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끝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동작도 이제 20번 올린 다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10초간 버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양손을 역시 마찬가지로 뒤로 대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신 다음에 다리 위에 다리를 비스듬히 얹은 상태로 돌리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힙이 한쪽 뜨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주시는 겁니다. 다리를 닿았다가 들어올리는 높이도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20번을 연속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번 한 다음에는 사실 이렇게 팔을 뻗으셔야지 맞겠죠? 이 상태로 버티면은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외복사군, 옆구리 측면에. 복부가 긴장을 받겠죠. 근데 이거는 반대쪽도 해줘야 되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반대쪽도 하는 것이죠. 선생님, 요것도 몇 회를 혹시? 역시 마찬가지로 20회 10초간에 멈추죠. 그러면 오른쪽 20회, 왼쪽 20회. 예, 맞아요. 너무 많아요. 만만치 않네. 그래요? 아, 이거는 한 달 내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딱 한 달 동안 열흘만 눈 딱 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흘만. 열흘만. 딱 열흘. 열흘만. 눈 딱 감고. 열흘만 눈 딱 감고 하시면. 예. 자, 매트에 한번 같이 한번 앉아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요. 팔을 넓게 잡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45도 누우세요, 상체를. 그리고 다리를 최대한 많이 벌려주세요. 와, 이것도 힘든데. 그렇죠. 많이 벌어지는데요? 올려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뱉고 다시 내쉬고 자, 손에 체중을 싣지 마세요. 넷 계속 다섯 아우 잘하시네요. 여섯 그렇죠. 우와. 계속 여덟 계속 하세요. 이매진 씨 닿지도 않아 바닥에 열 자 계속 계십니다. 열 번 더 하시겠습니다. 자, 손바닥에 체중을 싣지 않으셔야지만이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체중이 싫어지는데 저 그러면 상체를 살짝 세우세요. 남상희 씨 18, 19, 20 쉬지 마시고요. 45도 각도 유지하시고요. 정지! 18 자, 정지 상태에서 다리 올리시고요. 손바닥을 앞으로 쭉 뻗어서 앞으로 쭉 앞으로 나란히 됐어요. 네, 됐어요. 다리 너무 올리지 않아요? 8번 되셨습니다. 이거 잘한다는 말에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자, 양손 깍지를 껴시고요. 공을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상태에서 뒤로 갔다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 이거 못 일어나. 네. 자, 같이 시작. 계속 일어나 보세요. 이거. 일어나세요. 운동으로 그렇지. 반동으로. 그렇죠. 잘하시네요. 나 손을 앞으로 던지세요. 팔을 앞으로. 그렇지. 운동도. 팔을 정지. 스톱. 정지. 스톱. 멈추세요. 정지. 발은 당기세요. 정지. 발은 자,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네, 정지. 이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로 계세요. 다리가 원래 내려와야 되나요? 넷. 다섯. 아이고. 여섯. 그래. 일곱. 여덟. 열 번 됐습니다. 그래. 아까처럼 45도 상체를 만드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다리를 무릎을 완전히 펴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구부리세요. 구부린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체중을 올려서 아. 오른 다리 위 왼 다리를 얹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힙이 왼쪽이 떴죠. 이 상태로 네. 그대로 올리세요. 옆으로 치나요? 네, 살짝 누우세요. 조금만 더요. 예, 오빠. 됐습니다. 유지하시면서 발끝 땅에 닿다가 살짝 올리세요. 최대한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번, 잘하시네요. 힘들어. 아, 입이 진짜 힘드니까. 살짝 부르신 다음에요? 야, 열네. 와. 16. 17. 18. 와. 살짝 무릎 꿇으세요. 정신. 와. 정말 좋으세요. 이거를 몇 개 한다고요? 5번이요. 어머, 뱃살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없지?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동작을 안 해도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예, 네, 아~ 기운이 남아 있어요. 기억이 되고. 이게 보기만 해도 몸에 좋아 보이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근육 운동은 딱 한 번만 하고 말면 효과가 없는데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했을 때 이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건강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8주간 고강도, 중강도 그리고 운동을 아예 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 염증을 없애주는 호르몬 분비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그 중강도 운동을 한 그룹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 오늘 멋진 프로젝트 저희 함께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정조호 몸신이었습니다.